날씨와 배편 모두 알려드리는 연안항로 해양정보입니다. 화요일 풍랑주의보로 백령도, 연평도 등 3개 항로 통제가 있었습니다. 추석인 수요일도 풍랑특보가 이어지니까요. 여객선 이용하시는 분들은 선사에 반드시 문의하신 후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추석의 하늘은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대체로 흐리겠고요. 강원 영동은 아침까지, 제주도는 오전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여객선 정보 알려드립니다. 인천에서 백령도로 향하는 여객선은 총 3편입니다. 하모니 플라워호가 07시 50분에 가장 먼저 출항하겠고요. 이때 기온은 15도로 조금 쌀쌀하겠습니다. 이어서 코리아 킹호가 08시 30분, 웅진 회미리호는 13시에 출항합니다. 백령도로 향하는 동안 뱃멀미 지수는 나쁘겠는데요. 바람이 초속 12m로 부는 데다가 파고도 1.7m로 높게 예상됩니다. 선체의 흔들림을 크게 느끼실 수도 있으니까요. 멀미약 반드시 준비하셔야겠습니다. 하모니 플라워호는 오전 11시 30분에 백령도에 도착합니다. 이때 기온은 16도로 겉옷이 필요하겠고요. 하늘은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다음은 인천에서 연평도로 떠나는 여객선 정보입니다. 한 편 있는데요. 오전 11시에 플라잉 카페리오가 출항하겠습니다. 이때 인천의 기온은 19도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연평항로의 뱃멀미 지수도 종일 나쁨으로 나타납니다. 바람이 초속 12m, 파고는 1.4m로 높게 일어 멀미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탑승 전날 수면을 충분히 취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레몬차, 생강차 준비하셔도 좋겠습니다. 약 2시간 운항 후 연평도에 오후 1시경 도착합니다. 이때 기온은 17도로 출발지인 인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비 소식 없이 구름만 많겠습니다. 가족들과 즐겁고 여유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객선 이용하시는 분들은 출발 전 선사에 문의하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풍요로운 한가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